정말 저희 팬들과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한 질문이라고 이 일대를 참 분위기를 빨리 끊어내보도록 바로 선수들은 최선을 열심히 뛰어들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정말 또 사연팀을 좀 깊은 옆에 빠져있고 빨리 분위기 탈피를 위해서 정말 저와 선수들이 다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점도 실점이고 지금 득점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선수들이 지금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물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그런 성실하지 못한 그런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하여튼 이런 주중 일정 속에서 빨리 분위기를 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. 그때는 정말 실적으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는 선수들의 그런 인지력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또 물론 토론 밑에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좀 좋은 상황도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득점을 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세리적 득점을 노리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실패했구나 같습니다.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그 분위기 있잖아. 그리고 이 선생님은 멘탈 쪽으로 빨리 회복하는 급선무 무게 빼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. 빨리 연패 사슬을 끊는 게 급선무고 상대 울산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선수들이 좀 자신감 회복과 팀 내부에서 분위기 있잖아.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래도 상대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. 선수들이 그래서 선수들이 미안하지만 좀 더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힘으로 찾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직 우리 마카롱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트리플리터가 생각이 조금 선수들 좀 다독거려주고 싶습니다. 상당히 선수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였고 감독으로서 정말 많은 짊어진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선수들에게 그렇게 좀 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동기와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.